씨의 무대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서진 씨 오늘 점초는 1년 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박서진 씨를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데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1년 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박서진 씨는 네. 활동 초기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트롯이 대세인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인기를 더 실감하시겠어요? 어떠세요? 트롯이 대세다 보니까 네. 그만큼 찾는 방송도 많아지고 찾는 곳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제가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빠지게 됐어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무대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오늘도 두 번째 행사가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의 행사 타이틀이 점촌시 리마인드 1975 트롯 페스티벌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우리 점촌 지역은 많은 성장이 있었던 1975년 그때를 떠올리고요. 많은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점촌 시민 여러분들, 문경 시민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좀 기쁜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한다는 말인데 어쨌든 2020년에 점점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나중 향후에도 꼭 발전돼 시끄러워 발전되기를 박서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1975 점촌의 화려한 부활을 염원하는 축제 점촌시 리마인드 1975 트롯 페스티벌 열정적인 가수 박서진 씨의 공연과 함께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씨의 무대 만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혹시 안 했잖아요. 안 추우세요? 난 추워가지고 몸이 돌돌 떨려 죽겠어요 지금. 그리고 마스크 썼다라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혹시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입 벌리다 코로나가 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썼더라도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가슴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커서 뭐가 되려고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번에 제 노래 사랑할라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꽃꽃이 다 잃어버리지 않지 말아.
감사합니다. 저기 임산부 누나, 그 춤은 추더라도 있잖아요. 이쪽에서만 춤추세요. 이쪽에서 춤추잖아요. 이 카메라 날아다니다가 머리 맞을 수 있어요. 나 걱정돼가지고. 아무튼 근데 방송에 나와 되세요? 방? 예? 10시 50분이면 순산한다고요? 세상에. 앵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시끄러워. 한국의 남자 나무꾼 들려드릴텐데 한국의 남자 노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한국의 남자 여러분들이 헤이! 헤이 하지 말고 헤이 하다가 침착하다가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박수를 한번 딱 쳐주세요. 알겠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나 그럴 줄 알았지. 자, 한번 더. 한국의 남자는 옳지. 메들리를 한번 엮어서 드릴 텐데
신나게 한번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봐요, 저기 보지 말고. 나만 봐요, 나만 봐.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갑시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 강원다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